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야, 하도 채팅장에 LG화학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송토장이 돼가고 있어서 지금 방송 중에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를 좀 급하게 좀 섭외해서 전화 연결을 좀 해보자고 저희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뭐 다 일정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혹시라도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과 한번 그 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효석 팀장, SK증권의 자산 배분 전략 이걸 담당하고 계시죠? 이효석 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번째 나오시는 건가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네요. 네. 예. 한결 여유가 있으셔 보십니다. 아, 네. 처음에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처음에. 예. 오늘은 그 9월 FOMC 미리 보기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사실 지난 주말 동안에 연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논문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 논문들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논문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어쨌든 헤지펀드 매니저를 했던 경험 있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숏으로는 돈 벌기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숏으로는 돈 벌기 어려운지. 숏을 치려면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라. 뭐 그런 부분도 되고요. 예. 그냥 숏으로 왜 돈을 못 버는지. 제가 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안 너무 해보면, 많이 들었어요. 안 해보면 진짜 몰라요. 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다 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야, 우리는 왜 공매도 안 시켜주냐, 막 그러잖아요. 네. 아, 뭐,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 한번 해보세요. 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쉽지 않은 이유를. 다르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그럼요. 그럼요. 아, 그거는 100% 공감하는데. 네. 아, 숏으로 돈 벌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경험을 살려서 조금 시간이 되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제가 이제 또 그, 환설을 또 하기로 했으니까 또 설명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FOMC 미리 보기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기억을 해보시면 제가 디플레이션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또 정리해볼게요. 그러시죠. 디플레이션을 제가 악순환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 게 분명히 인플레를 만들기 위한 건데 돈을 풀었더니 뭐가 됐냐면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고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니까 두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는 유니콘이고 두 번째는 좀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특히 이 좀비가 너무 디플레를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되고 이 디플레가 또 다시 돈을 풀어도 된다. 예.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었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유니콘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뉴 업종. 그러니까 신성장 업종, 성장이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좀비 기업은 우리가 올드라고 해볼까요? 올드 기업들, 전통 산업이라고 보면은 이 뉴 산업, 그러니까 전통 산업 말고 성장하는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올드에서 구조조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여기하고 여기 둘 중에서 어디에서 많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드리면 야, 올드는 안 좋은 거니까 구조조정이 여기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여기서 구조조정이 되게 많습니다. 뉴에서. 그런 이유는 이제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반도체를 지금 설명드려보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이클에 따라서 사이클이 심할 때는 안 좋을 때는 굉장히 그 적자가 많이 나고요. 좋을 땐 또 흑자가 많이 나고.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가 요즘에는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적자는 안 보고 막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반도체 업체는 지난 40년 동안 40개의 업체가 3개까지 줄어드는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어요. 근데 올드 기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뉴에서는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여기는 구조조정이 안 일어날까요? 저도 이제 오늘 김정우 팀장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왜 그럴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기는 계속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빨리 뭔가를 개발해야 돼. 개발하지 못하는 애들은 도태돼.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만들던 거 만들면 돼. 이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런 니즈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 새로운 플레이도 안 들어오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릴 시비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엄청 빨리 드립십을 파가지고 유가를 막 해낼 수 있는 그런 드립십이 엄청 가치 있는 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애들이 그게 계속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돈이 투자돼가지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지금 드립십 1등 시가총액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는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 인상, 가격 상승도 되고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여기로 돈도 투자되고 그렇지만 올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걸 하나 강조해서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연초, 그러니까 올해 그 지난번에도 이제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도 소개해드렸는데 올해 책 제가 본 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책이 뭔가 고민해봤는데 우리 홍춘욱 박사님의 그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디플레가 어떤 건 뭔지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연준이 왜 저런 행동을 왜 과거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막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에 따라서 이렇게 쭉 경제는 성장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 좋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이런 모양이 반성. 네. 그러니까 뭔가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못 따라갔다라는 거죠. 요걸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요게 2018년에 여기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립니다. 이게 2018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막, 요거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인플레 온다고 그러고 금리 인상하자고 그러고 막 난리 났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조금 경제용어고 좀 딱딱하니까 제가 이제 비유로, 이제 홍 박사님 비유를 조금 살려서 조금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 오늘 좀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 캐파를 한번 보자고요. 올해 현대차 캐파가 기아차 합쳐서 한 대략 700만 대 정도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500만 대밖에 안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게 두 개 빼면 뭐가 나오냐면 재고가 나옵니다. 재고. 네. 그럼 재고는 200만 대가 남잖아요. 그렇죠. 자, 재고 이게 나왔어요. 올해는 이제 끝났어. 지금 너 내년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뭐 코나도 그렇고 막 차가 엄청 잘 팔려. 내년에 진짜 잘 팔렸어요. 그래서 캐파는 700만 대인데 판매가 750만 대나 됐어요. 예. 내년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현대차가 가격을 인상할 수 있나?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게 요런 상황이라는 거죠. 요런 상황. 자, 이렇게 그 디플레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살짝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네. 가격이 올라갈까? 인플레이션이 올까? 현대차가 가격 올릴 수 있을까? 요 질문이 중요한 건데 올릴 수 있을까요? 750만 대 팔았는데 잘 팔긴 했는데 문제는 200만 대라는 재고가 있으니까 네. 이게 150만 대로 줄긴 하지만 네. 여전히 재고가 150만 대나 있으니 가격을 못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그림을 여기에다 적용하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요. 자, 요거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 오고 이런 게 아니야, 얘들아. 이게 누적의 개념이 중요해. 이걸 다 채워야지 인플레가 오는 거야, 얘들아. 라고 얘기하신 분이 버냉키가 작년 연말에 논문을 통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얘기를 하냐. 이게 뭐냐면요. AIT예요. 제가 평균. 지난주에 말씀드린 네. AIT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야 인플레 조금 요거 왔다고 해서 야 그 그냥 금리 인상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다 평균 내 가지고 그래서 인플레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인상할 거야.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요. 여기 이제 150만 대를 줄 거라는 희망에 이렇게 차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빨리 회복돼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그림이 하나 더 큰 게 더 생각하는 거예요. 평균 내려면 엄청 오래 기다리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얼마를 내냐 뭐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자, 오늘 그 제가 이제 논문 두 개를 소개하면서 연준이 네. 오늘 밤에 이제 얘기할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밤에 얘기하는 연준에서 뭐 제가 얘기하는 걸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논문에 나왔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연준이 이런 생각에 기반해서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네. 걸 알아주시는 것은 향후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솔직함이에요. 자, 이 솔직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연준이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내가 세 개로 나눠서 내가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논문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uncertainty라고 해가지고 불확실성이에요. 그냥 자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운영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아몰랑이라고 쓸게요. 아몰랑. 네.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uncertainty인데 이게 뭐냐면은 연준이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연준이 내가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인플레가 올지 디플레가 올지 잘 모르겠어. 네.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 이거 불확실해. 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던지 아니면 두 번째 운영 가능하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연준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AIT든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통해서든 그 물가가 너무 낮은 수준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살짝 높아져가지고 2%를 넘어서더라도 이해해줘. 대신에 내가 지금 관리 가능하다. 걱정하지 마. 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이제 운영한 거고요. 세 번째 암홀랑은 뭐냐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연준이 나 신경 안 쓸래. 이제 모르겠어. 포기. 요거예요. 요 세 개로 구분해서 얘기하자라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이번 8월 달에 지난주에 나온 지난주에 나온 논문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네. 논문이 자, 연준에서 우리 이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보자, 솔직하게. 내가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요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논문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은 어디냐면 이거 아몰랑이에요, 아몰랑. 네. 이걸 왜 다뤘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다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인플레가 아니고 막 디플레가 빠지고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 왜 이거를 자꾸 했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저의 결론은 아몰랑처럼이라고 내가 얘기할 때까지는 디플레이션이랑 내가 끝까지 싸울 테니까 안심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몰랑이라고 얘기할 때가 인디퍼런스라고 얘기하는데 나 그냥 신경 안 쓸래 무관심하다고 무관심하는 구간까지 내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그때 되면 내가 디플레이랑 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네. 디플레이를 못 막았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지만 내가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나는 끝까지 싸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이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요겁니다. 영어로 써야 되겠네. length입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평균을 내는데 몇 년 동안 평균을 할 거야? 어느 기간까지 보냐? 얼마까지 보느냐가 되게 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그거 궁금하더군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솔직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FOMC에서 뭔가 얘기는 하지 않을까. 네. 물론 얘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랭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자 내가 4년으로 해보고 8년으로 해봤더니 어떤 게 더 좋아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그림이 준비되면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까요? 보여주세요. 그림이. 네네. 그림이 안 나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연준이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냐면요. 자, 이거를 AIT를 만약에 2000년부터 도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4년 평균으로 했을 때랑 8년 평균으로 했을 때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4년 평균으로 했더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8년 평균으로 했더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4년 평균으로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8년 평균으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당연하죠. 라는 얘기를 딱 보여주게 연준 그 논문에 한 페이지에 딱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생각은 연준의 마음속에는 요 숫자가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을 평균을 내가지고 한번 AIT를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이걸로 할 수도 있고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것 같다. 그림을 그려보니 저는 이제 추정입니다. 이거 공개된 정보니까요. 8년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8년 전이 언제죠? 우리 지금 2020년인데 8년 전이면은 12년이네요. 2012년이죠. 예.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고 안 좋았던 기억이 사실상 나네요. 그때 이후로 미국에서
물가가 2% 이상 올라온 적은 없죠.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가 되게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이네요. 예. 그래서 이걸 적용했다라고 가정하고 이것도 지금 그 연준의 논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해 본 거예요. 8년 평균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계산해 보니까 저희는 이거 보고 좀 약간 좀 얼마나 한 30년 걸려요? 소름 돋아. 2030년에. 2030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2030. 제가 그냥 10년 걸리는 거구나. 10년 걸리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 10년까지밖에 안 돼요? 네. 2030년이 되면 네.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2%까지 이렇게 도달할 것 같다라고 천천히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과연 이제 2030년이라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2030년이 되면 우리가 타겟이 되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금리를 적정한 수준에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2030년까지는 중립금리 이하로 내릴 거라는 시그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약간 굉장히 도비시하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비둘기파다. 네. 그리고 이 논문, 자꾸 논문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논문이 계속 강조해서 나오고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코멘트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더 낮게. 예. 요겁니다. 더 길게. 예. 더 낮게, 더 길게. 금리를 더 낮게, 더 길게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불뚝 같은 것 같아요. 연준의 예. 생각은. 그래서 이런 솔직하게도 얘기해 보려고 하고, 금리를 평균을 4년으로 할까, 8년으로 할까 고민도 해보고,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이미 낮아진 상황에서 제로금리인데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미세한 그런 조정을 통해서라도 연준은 꼭 이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디플레이랑 싸우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오늘 FOMC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FOMC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 팀장께서 잠깐만 좀 쉬시죠. 네. 네. 판소도 좀 준비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현수 팀장 모시기 전에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를 좀 급하게 수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염승환 차장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염승환 차장이 LG화학의 인적 물적 분할에 대한 세미나도 한번 하셨고 해서 염승환 차장을 연결을 해서 광고 시간이니까 네. 조금만 들어보고 그다음에 네. 이효석 팀장의 강의를 이어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채팅방에 LG화학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도 저 채팅장 보다 보니까 이 정리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어차피 광고 시간이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네. 예. 지금부터 당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업무 중 두통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졸음과 싸워본 적 있습니까? 훌쩍 숲으로 떠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세 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당신에겐 식물 공기정화 솔루션 나아바가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나아바를 검색하세요.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자, SK증권의 이효석 팀장과 9월 FOMC 미리 보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LG화학에 대한 여러분들이 워낙 그 여론이 비등하셔서 염승환 차장을 지금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염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팩트부터 좀 전달을 좀 해볼까요? 지금 내일 이사회가 소집이 됐죠? 네.
근데 이사회 소집의 안건까지 다 보도가 된 상황입니까? 일단 이제 그 보도로는 그 뭐 안건까지 나온 건 아닌데. 예. 이제 여기 나온 이제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긴급하게 이사회를 지금 확정을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 전지사 뭐 분사밖에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게 그 전지사업부 분사는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뉴스들이잖아요. 예.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예. 이미 지난 2, 4분기 그 실적 발표에서도 그 차동석 그 LG화학 최고 재무 그 재무 책임자께서 분명히 뭐 배터리 사업 분사와 관련해서 주주가치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있다고 좀 언급을 했고, 사실 그 분사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주가 반응은 되게 좋았었거든요. 예. 상당히 좋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분사 자체는 그렇게 저는 악재로 좀 받아들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이미 또 분사 기대감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사실 요즘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뭐가 더 낫냐. 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잖아요. 시장에 인적 분할보다는 물적 분할 얘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원래 예전부터도 물적 분할이 유력하다. 예. 전지 사업부만 따로 떼어내고 100% 자회사로 두는 그런 방향을 뭐 대부분 예상을 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또 투자를 유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일주하게 그 전지 사업부가. 그리고 사실상 오늘 뭐 주가 지금 시간에 거래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시장은, 네, 좀 실망을 했대. 그러니까 가격만 보면은 좀 실망한 느낌이 좀 역력한데, 분명한 팩트는 기업가치상으로 아무 변동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100% 자회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로 그대로 그냥 그 LG화 그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나중에 또 어떤 지분 투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 가치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그런 기분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LG화학과 LG화학 뭐 LG석유화학과 LG배터리라고 한다면 이 두 개 회사가 이제 합쳐져 있었는데, 네, 어쨌든 LG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LG석유화학만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고, 네, LG배터리는 뭐 아무리 100%라 하더라도 내 게 아닌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느낌적인 느낌이지 그게. 네. 기업 가치가, 네, 변하면 그게 물적 분할이 됩니까? 네. 예. 네. 근데 사실은 아무런 변동은 없는 거죠. 예. 그 가치상으로는. 근데,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조금 이제 뭔가 배터리 사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LG 석유화학과 좀 뭔가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은 들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느낌일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LG 화학의 그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주주분들이 LG화가 갖고 있다면 당연히 LG 그 배터리도, 네, 당연히 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가치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게 보진 않는 게, 이게 좀 실망스러워서 좀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결국 그 지금 투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 설비 투자를 하려면. 예. 근데 LG화학의 지금 순차익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지금 8.8조 원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버는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 결국 나중에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중에 또 IPO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했다는 거는 이제 내년 1월에 물적 분할을 하고 아마 이제 IPO까지 나중에 착수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거기 IPO 쪽에 나중에 테슬라가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또 그려보면 현대차도 거기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지사업부 새로운 회사에. 네, 전지사업부 쪽에. 그러니까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IPO를 할 때 누군가가 그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좀 유명한 글로벌 뭐 이 전기차 회사들이 지분 참여를 할 수도 있죠. 뭐 폭스바겐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LG화학의 그 어떻게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분, 예, 투자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지금 계획된 대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주가 반응 때문에 조금 많은 분들이 좀 또 기분도 안 좋으시고 좀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 이게 경로에서 벗어난 거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좀 오늘 좀 너무 과민 반응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빠지고 있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연결해봤고요. 어차피 지금 뭐 시장도 끝난 상황이고, 그런데, 네, 내일 아침에 또 염찬에 나와주실 테니까, 네, 후속적으로 또 알려주실 사항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 자료도 염탐을 많이 하셔야 될 테니까 지금 자료가 내일 아침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네, 나오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더 정확하게 더 분석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급하게 전화 연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염승환 차장을 급하게 연결해봤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업 가치의 뭐 훼손이라는 건 사실은 분할 과정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어떤 다른 변수가 있는지 내일 아침에 더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혁신랑 다시 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제 느낌은 예. 뭐 참 이게 시장의 열기가 느껴지는 예. 것 같아요. 예. LG화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예. 그만큼 시장의 또 분위기도 그렇고 관심도가 이렇게까지 높구나. 이거는 그 넘버스 앤 나래티브스인가요? 그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예, LG화학의 LG화학 같은 것들은 글쎄요. 이거는 그 뭐 아까 뭐 염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이거는 뭐 자꾸 뭐 속 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길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LG화학을 투자하신 투자 포인트가 뭔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LG화학의 예. 배터리의 경쟁력을 보고 투자하셨다면은 예. 이거는 뭐 인적 분할 이런 개념은 되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길게 보시는 게 맞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니 그냥 속 좋은 소리 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갖고 있어봐도 결국은 빠져봐라. 어떤 이유 때문에 투자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LG화학 저희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펀더멘털이 되게 좋고 실적도 이제 화학 부문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뭐 다른 얘기는 LG화학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 이제 화학 담당 에너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희 하반기 전망에 그 5월 21일 날 저희가 니프티 15이라고 해서 15개 종목을 찝었는데 예. 그중에 1번이 LG화학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단기 주가는 어떠한 재료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인 그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느냐 그렇지 않은가 이걸 텐데 조금 기다려 보시죠. 자, 그렇죠. 이어서 네. 팀장님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일단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FOMC 회의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정리만 먼저 좀 예.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첫 번째는 솔직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솔직하게 얘기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저희 팀원들하고 이제 2월 달에 저희 팀이 처음 와 가지고 팀원들한테 처음 얘기한 것도 솔직함이었어요. 예. 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그냥 뿡 얘기하지 말고 예. 내가 주가가 오른다고 했는데 뭐 네가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자, 서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겨요. 예. 뭐냐면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예. 아니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연준의 얘기도 자 우리가 솔직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거에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요. 네. 아 내가 너무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걸 내심을 내가 다 비춰주면 예. 또 시장이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삐질 수도 있고 막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FOMC는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까 4년이냐 8년이냐 예. 아니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8년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도비시장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그 기준으로 한번 시장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효석 팀장께서는 사실은 그 섣불리 약세를 전망하지 말라. 그리고 그 근거는 이 지금 유동성의 원천인 연준이 저번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버 슬립. 네. 잠자지 않고 일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신뢰해라. 네, 네. 그런 건데 네, 네. 이번 연준의 9월 FOMC 역시도 그런 논점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명서나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연준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예. 시간이 좀 한 10분 정도? 네, 괜찮습니다. 10분 정도 괜찮으면 예. 제가 이제 충분히 쓰시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숏으로 돈 벌기 어렵다. 네네.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예. 제가 그 2016년 초에 헤지펀드 처음 조인했습니다. 그래서 예. 드디어 이제 숏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네, 숏 하면 아마 네이버에 이제 숏이라고 치면 예.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공매도 이렇게 치면 공매도 그다음 다음에 완성되는 그 단어가 아마 공매도 세력일 거예요. 예. 공매도 세력. 이거 뭔가 엄청 안 좋은 애고 막 나쁜 애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시면은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나쁜 사람 같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예. 막 되게 막 악마처럼 생기고 막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헤지펀드 운영하면서 공매도를 하면서도 사실 그 회사를 막 미워가지고 막 공매도 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대신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가격을 그 결정하는 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회사가 사장님이 거짓말로 막 내러티브로 엄청 주가 올려놓은 다음에 네. 유상증자 막 해요. 그러면 사람 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너무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쇼트를 해서 예. 가격을 적정가로 해서 이 사장님들이 사기를 못 치도록 막는 거 이런 걸 하는 거다라고 이제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고 뭐 저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의 뭐 순 기능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숏을 해가지고는 진짜 돈 벌기 어려운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깨져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많이 깨져봤어요? 아, 먹어본 것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숏을 해가지고 예. 공매도를 했는데 벌잖아요? 그럼 진짜 기분이 또 너무 좋아요. 왜냐면 옆에 있는 분들은 막 주가 빠져서 힘든데 네. 저는 이제 내색도 못하고 그냥 입꼬리가 그냥 쓰고 웃으면서 나는 좋은데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기분 좋아요. 벌면 좋아요. 근데 깨질 때는요 정말 손이 막 후두루 떨리고 왕따당하는 느낌 들죠.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냥 숏으로 깨졌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숏을 말씀드리냐면 그 헤지펀드 매니저만 숏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헤지펀드 매니저들만 숏을 하는 거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숏을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도 오늘도 어쩌면 숏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A라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B라는 주식을 팔 때 B라는 주식을 숏한 거예요. 이걸 숏하고 이걸 롱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팔고 이걸 산 거잖아요. 근데 이걸 팔았다라는 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건지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롱을 하게 되면요. 네. 자, 손익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사면은 이 회사가 망하면 100만 원 손실이잖아요. 근데 벌면 얼마나 벌 수 있냐면은 이렇게 벌 수 있어요. 예. 끝없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숏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100만 원으로 숏을 했어요. 예. 100만 원을 숏을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예. 테슬라를 숏했어. 100만 원어치. 그럼 테슬라가 망해서 상장 폐지되면 100만 원 벌어 아우 좋다 이거예요 끝이에요. 네. 그러나 깨질 때는 무한대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수익 구조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네. 예를 들어볼게요. 연초에 테슬라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200불대 가지고 있었는데 와 되게 두 배 먹어가지고 기분 좋다. 두 배 먹었다고 팔았어요. 그거 팔고 다른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다른 주식은 안 올랐어. 에이 그래도 테슬라 두 배 먹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손실 기회 손실이 엄청나는 거예요. 예. 이 개념으로 내가 숏으로 깨져본 경험이 있으면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는 거에. 사는 거. 이 종목이 좋아 보이고 이 종목 사는 거 되게 좋아요. 이게 더 가가지고 이걸로도 먹어도 되지. 그런데 이걸 팔았을 때 이걸 어떤 걸 팔까? 난 A라는 주식이 좋은데 어떤 걸 팔까 고민하실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나 이거 벌었으니까 이거 팔지 뭐. 이거 조금 팔지 뭐. 요 생각인데 이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기회 손실에 대한 크기를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숏으로 했을 때는 이게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숏으로 한번 깨져보면요. 이것으로 깨진 거에 한 3배 정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 정말 그 막. 왜 무한대니까? 무한대니까. 이게 예. 끝없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테슬라를 200불에 숏 쳤다면 지금 뭐 1000불이 됐다. 그러면 5배, 4배를 물어줘야 돼요. 내가 깨진, 친 것보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다, 숏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어떤 회사를 100만원어치를 샀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주식이 막 2배가 올랐어요. 네. 좋아, 기분 좋았어.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가 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요. 예. 아주 해피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내가 맞췄을 때 이 회사 이거과 관련된 포지션이 늘어나요. 예. 좋은 거예요. 반대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거꾸로 됐을 때 포지션이 늘어나요. 그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네. 100만 원을 쏟았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막 점점 올라가서 내가 잘못됐어. 근데 내가 갚아줘야 될 돈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 틀렸을 때 더 안 좋다. 이건 맞췄을 때 좋다.
맞췄을 때 좋을 때는 여유가 생겨요.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네. 그래서 숏을 한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이 정말 불안합니다. 그래서 빅숏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그분이 네. 나중에 보면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엄청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네.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네. 너무 불안, 무한되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무한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 제가 저희 이제 전임자였던 김효진 연구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네. 김효진 연구원이 2019년 초에 그 부채 위기라는 크레딧 리스크라는 관련된 그런 논문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쓰셔가지고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ETF 1번, 2번, 3번, 4번 이런 ETF들이 있는데 이 ETF에 투자하면은 크레딧 리스크가 생길 때 돈 많이 벌 거예요. 네. 라고 소개해 준 자료가 있어요. 2019년 1월입니다. 네. 올해 3월 달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 났겠네, 이거. 완전 엄청 많이 올랐겠네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1번하고 3번이 상장 폐지됐어요.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냥. 네. 작년 1월 달에, 와,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사가지고 네. 기다려봤자 얘네는 상장 폐지되고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 숏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욕쪽 그림 그렸죠? 네.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이게 숏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 숏에 관련돼서 이제 많이 얘기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나심 탈레브라고. 네. 그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홍진채 그 그렇죠. 대표님도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신 예.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내가 주식 채권을 롱을 해놓고 콜, 풋옵션 하나 사놓으면 진짜 좋을 거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대박이 나고 블랙스완 얘기하고 대박이 나고 해가지고 캘퍼스라고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기금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기금 얘네한테 투자를 네. 한 거예요. 예. 2008년에 야 이거 보고 야 이런 거 하나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캘퍼스가 10년 동안 이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나심 탈레브가 자문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그 회사에다가 근데 지난 안타깝게도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아,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은 안 왔네. 그러면서 그걸 다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됐다면은 뭐 10%의 수익이 났을 텐데 네. 결국은 못 버티고 그걸 접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 자, 숏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거 빠지는 거 그냥 해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일 어떻게 주가가 빠지면 진짜 벌 수 있는 그 숏이라는 개념 너무 좋지만 실제로는 돈 벌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숏 하지 마시고 만약에 주식이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현금을 뭐 10%, 20% 가지고 계셔라. 네. 그거를 좀 이제 제 경험을 살려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저도 공감해요. 이 숏을 쳐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는 물론 시황간에 의한 것도 있는데 나만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근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역발상인데 다른 좋은 얘기로 하면 역발상인데 그쵸. 다른 얘기로 하면 시장에 반하는 무언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손실이 무한대로 날 수 있다라는 그거. 아,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주식을 샀는데 빠졌을 때는 멘탈을 컨트롤이 되더라고. 근데 주식을 팔았는데 그게 올라가. 자꾸 쳐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숏에 적합하지 않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숏으로 돈 벌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숏으로 네. 돈 벌기 어려워서.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전히 지금도 인버스 ETF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아, 역발상 투자 좋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조금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자, 이제 롱하고 숏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100을 들고 있는데 네.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ETF를 뭐 인버스 ETF를 20을 사 가지고 아, 그럼 난 시장이 빠져도 80만큼만 열려 있으니까 아, 좋다. 이 80을 보시지만요. 예. 사실은 이거는 넷 익스포저라는 개념이고요.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 100을 주식을 들고 있고 20을 또 숏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은 120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로스 익스포저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예. 헤지펀드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네. 넷 익스포저도 중요하지만 그로스 익스포저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주식이 빠질 것 같다고 그냥 인버스 사지 마세요. 인버스 사지 마세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버스를 사지 말고 그냥 빠질 것 같으면 파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팔고 현금. 네.
그리고 나서 주식이 빠지면은 어쩔 수 없, 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고 오르면은 아유 어쩔 수 없네 기회 비용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숏을 해가지고 그로스를 늘리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어서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그 기계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건에 계신 분들은 그 어떤 그 숏을 치고 푸는 과정에서의 어떤 한 틱 두 틱을 먹는 이런 매매가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왜냐면 마켓이라는 게 다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과하게 빠졌을 때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현물을 다 팔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게 급하게 맞습니다. 뭐 급하게 이벤트가 생겼을 때 맞아요. 예를 들면 선물 매도로 대응한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거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억, 3천억 뭐 많게는 뭐 조 단위로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주식 안 좋아 보이는데 주식 팔면 주식 다 밀어가면서 팔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예. 매도하고 예. 선물로 빨리 매도하고 익스포저를 딱 줄이는 거 이런 맞아요. 거는 가능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숏은 난이도가 3배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배 높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지 마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이 그 뭐 방송을 보고 계시는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 본인이 하고 계시는 숏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예. 어떤 얘기냐면 뮤추얼 펀드 매니저분들도 뭐 감히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언더웨이트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손익은 여기서 많이 결정되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숏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관 투자가한테 지금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시죠? 거의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오긴 했어요. 그래서 네, 몇 군데는 예전만큼은 못 가시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하시는군요. 근데 정말 장이 안 좋아 보이면은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용기가 안 나시면은. 제가 그냥 단연간에 투자해서 조금 권해드리는 거는 종목을 슬림하십시오, 슬림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 현금화도 막 종목이 막 거래도 안 되는 종목을 막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마음을 먹기가 굉장히 힘든데 핵심 종목으로 슬림화 해놓으면 매도가 나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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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황에서도 그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굉장히 보고 있고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소형주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가져가시되 예. 안전하고 똘똘하고 이런 예. 쪽으로 슬림하시는 맞습니다. 거는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을 부정적으로 갖고 계시면 1차적으로 파시면 돼요. 근데 절대적으로 줄이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종목으로 일단 좀 슬림화 해놓으시면 매매가 유발이 되더라 그런 네. 얘기죠. 진짜 숏은 여러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에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장애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이효석 팀장님은 FOMC 미리 보기와 그 얘기를 함께 갖고 오시니까 그냥 롱으로 갈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저는 뭐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고민은 숨겨놓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롱뉴하고 숏캐시다. 예, 롱뉴인데 롱뉴는 기존 주도주들 중심으로 성장주들 중심으로 가져가시고 슬림화해서 가져가시고 숏캐시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시자. 주가가 빠지면 땡큐. 빠졌네?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가시고 길게 보시고 주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길게 긴 시간 동안에 좋은 흐름 시장이 네. 돈 버실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SK증권의 자산 배분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효석 팀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